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나옵니다. 이 문구 다들 아시잖아요. 근데 잘 알지만 잘 실천하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닌가 싶은데요. 제가 자기개발을 공부한 지 한 5년 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개발서도 읽고 강연을 찾아다니고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자기개발을 아니면 우리네 일상을 이 한 문구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수신제가를 예를 들면 치국평천하는 어렵잖아요. 치국평천하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두시고 저희는 관망하면서 투표 잘하시고 선거 잘하시고 그러시면서 저희는 정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수신제가인 것 같습니다. 수신제가는 그러니까 제가를 하려면 부모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기가 먼저 변화를 해야 돼요.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홍신 선생님께서 강연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를 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문구 중에 하나가 남을 바꾸려면 남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변화를 시작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많이 마셨던 제가 엄청 좋아했던 제가 금주를 한다라는 거는 진짜 세상이 놀랄 일이에요. 저도 제 자신이 놀랐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변화했던 거 그리고 뭐 이런 거죠. 그 이무석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내가 바뀌면 차츰 바뀌어서 우주가 바뀐다라고 말씀도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